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공동화트 왔어요. 방가지통 뜯으러 왔어요. 맛있을 때, 연할 때 한번 먹어야죠. 방가지통 뜯어서 맛있게 겉절이해서 먹을래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와, 방가지통이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아직 어려요. 굉장히 연할 것 같고요. 이 밭에 방가지통 올해 엄청 나올 것 같아요. 와. 작년에 방가지통 씨앗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. 아직까지 개체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. 더 날이 따뜻해지면 나올 것 같아요. 아직 개체가 좀 어려요. 또 이렇게 연할 때 한번 또 먹는 것도 맛있죠? 귀할 때. 근데 방가지통이랑 엉겅퀴랑 구분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이게 엉겅퀴인 줄 알았어요. 방가지통이. 이게 약간 가시가 있잖아요. 어릴 때는 괜찮아요. 엉겅퀴는 어릴 때부터 가시가 엄청 무서워요. 이 방가지통은 아주 개체가 크지 않은 한은 손에 찔리진 않아요. 자, 딱 한입거리죠? 이렇게 보시면 흰 유액이 나오죠? 특징이에요. 이거 이파리나 뿌리 잘랐을 때흰 유액이 나오는 거. 효능이 좋단 얘기죠? 와, 방가지통 향도 되게 좋으네요. 굉장히 연해서 막 건드리면 부서져요. 살살 해야 돼요, 살살. 이 방가지통 개체가 크면 이것도 1m 이상 크거든요. 굉장히 커요. 지금은 어디 그렇게 클것 같지 않죠? 와, 여기 좀 컸다. 향기가 확 올라오는데요. 방가지통 향기 좀 키워서 먹어야죠. 여기 민들레도 있네요. 요즘 뿌리까지 사실 먹어도 되는데, 뿌리는 안 캤네요. 자, 지금 방가지통 한 접시거리 뜯었는데, 지금 개체가 아주 어려서 뜯어먹긴 좀 아깝긴 한데요. 방가지통은 개체 하나만 있어도 씨앗이 엄청나게 번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씨앗 번질 것좀 예상하시고 그냥 뜯어 드시면 돼요. 저 지금 이거 굉장히 연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좀 뜯었어요. 가서 생으로 겉절이해서 먹어볼게요. 아, 그 방가지통 지금 어렸을 때는 전혀 이거 가시가 손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방가지통은 희한하게 간이 되면 가시가 아주 연화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, 정말. 근데 엉겅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맨손으로 못 만져요. 가시가 너무 무섭거든요. 자, 가볼게요. 공도밭에서 방가지통 뜯어왔어요. 이거 빨리 겉절이 해볼게요. 대파, 마늘, 진간장으로 가네요.
엉겅퀴 호선어요. 없으시면 설탕 넣으셔요. 참기름, 고춧가루, 깨, 아직 어려서 가시에 찔리고 이러는 건 없어요. 굉장히 지금은 부드럽거든요. 반가지똥 생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. 아, 공도밭에 그 반가지똥 엄청 나와요. 작년에 씨가 엄청 날렸잖아요. 와, 완전 덮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어린 거 제가 뜯어왔거든요.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. 가시 어렸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진짜 개체가 좀 컸을 때 가시가 끝에, 이파리 끝에 좀 있긴 한데 그 찔릴 정도는 아니에요. 반가지똥이랑 엉겅퀴랑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근데 저도 2년 전에 처음에 이거 발견하고 엉겅퀴라고 뜯어갖고 와서 보니까 엉겅퀴가 아니라 반가지똥이었어요. 그땐 몰랐거든요. 저도 구분할 줄 몰랐어요. 근데 반가지똥은 가시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. 근데 엉겅퀴는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가시가 무섭거든요. 그렇게 찾아보셔요. 들판 나가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개체가 커져서 가시가 좀 무섭게 생겼어도 반가지똥은 조리를 하면 그 가시가 되게 연화가 돼요. 입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화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심하고 간해서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 겨울 동안 기다렸어요. 이거 반가지똥은 추우면 얼어 죽더라고요. 봄이 되면서 새싹이 올라온 거예요. 쌉싸래요. 제가 보여드렸죠. 이 반가지똥은 이렇게 자르면 줄기나 잎 뿌리 부분 자르잖아요. 그럼 흰 유액이 나와요. 그런 흰 유액이 나오는 것들이 저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. 뭐 혈액을 맑게 하고 뭐 항암 작용도 한다고 하고 이뇨 작용, 소변도 잘 나오게 한다고 하고 항산화 작용? 그 늙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많이 먹어야죠. 이것저것 효능이 되게 많은데 봄에 이렇게 이파리나 줄기 자르면 그 흰 유액이 나오는 들나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들나물들이 대체적으로 다 몸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. 독도 없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. 요즘 나오는 들나물들 부지런히 뜯었다 드셔야 돼요.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들판 나가면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.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 반가지똥인데 밥에다 올려서 먹어볼래요. 또 탑 싸야죠. 이렇게. 와, 진짜 맛있어. 간장에 참기름 넣고 한번 무침 해보세요. 와, 저는 안 쓰거든요. 너무 향긋해요. 굉장히 연하고 아삭아삭하고. 진짜 예전에는 먹는 나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알잖아요. 먹는 것도 알지만 그 맛을 알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마음껏 이 들나물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
진짜 저는 쌀이랑 양념거리만 주시면 있으면 들판에 내다놓으면 저 안 굶어 죽어요. 진짜로 안 굶어 죽을 자신 있고 아마 건강도 좋아지고 살 쭉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살은 못 빼나?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. 진짜 아삭아삭 맛있어요. 이거 병가리집도 먹고 지방간이나 싹 사라졌으면 좋겠네요. 얼마 안 있으면 피검사하러 갈 건데 지방간 싹 없어져라. 다 먹겠는데요, 나물? 하나 더. 진짜 맛있다. 제가 들판 나가서 기회가 되면 엉겅퀴랑 방가지똥 구분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집에서 저도 영상을 뭘 찍을까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. 근데 들판을 이렇게 다니잖아요? 그러면 보여요, 나물이. 집에서는 절대 그 나물이 안 보인답니다. 실제로 봐야 돼요. 다니셔야 되고. 어쨌든 걷고 나물 채취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보면 건강도 좋아질 거니까 엉아들도 꼭 그렇게 해보셔요. 좀 여유를 가지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